아, 그러면은 일단 그럼 두 번째 2부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강연의 본론인 아이소제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반을 군이론과 타원곡선 공부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소제니 이론에 대해서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당신은 이미 아이소제니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알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미 아이소제니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평행사변형군에 대해서 많이 봐왔죠. 평행사변형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고 어떻게 정의하는지 봤고 그 평행사변형군의 부분군들에 대해서도 좀 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군에 대해서도 특히 그 유한계의 원소를 가지는 유한 부분군을 구경을 했었죠. 그렇죠? 뭐 수한군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평행사변형군 사이에 준동형 사상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였죠? 이 평행사변형군에 있는 원소들, Z라는 원소들의 어떤 특정 상수를 곱하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준동형 사상들이. 그래서 평행사변형군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배운 게 뭐냐면은 각각의 평행사변형군이 타원곡선군과 동형이라는 걸 배웠었죠. 아까 파이라는 맵을 배웠었죠. 이제 평행사변형군이 이렇게 이제 람다와 람다 프라임이라는 그러한 격자로 정의된 평행사변형군이 있다면은 그 각각에 대응되는 타원곡선들이 있을 거예요. 뭐 E하고 E'라고 있을까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아이소모피즘 파이를 정의할 수가 있었죠. 바이어스트라스 피함수를 위해서 물론 바이어스트라스 피함수는 그 격자에 의존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람다 기호를 넣어서 이렇게 람다 기호를 넣어서 이렇게 쓸 거고 이 아래쪽은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지우고 아래하고 위에는 이제 좀 다른 맵이 될 테니까 이쪽은 같은 방식으로 정의가 됐죠.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파이 이거를 파이 프라임 맵이라고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맵이 어떻게 생긴지도 알고 이 맵이 어떻게 생긴지도 아는 거예요. 이쪽이 더 직관적으로 명백하긴 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군동용 사상이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만 넘어갔으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관계는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타원곡선이 주어졌을 때이 타원곡선 군 사이의 준동형 사상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응하는 격자와 타원곡선 그 평행사변형군이 있다는 사실을 유니포마이제이션 시어럼에 의해서 알고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러한 파이 알파 파이 프라임 그렇죠? 파이 인버스죠. 파이 인버스 알파 파이 프라임에 이렇게 합성함수로서 이 준동형 사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성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거 이쪽에 있는 단순한 세계를 통해서 단순한 즉그 평행사변형군의 세계를 통해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군에서의 그 준동형 사상은 이렇게 어떤 복소수, 특정 복소 상수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었죠. 물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조금 증명을 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명백하니까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그러면 이 알파에 대응하는 이렇게 생긴 준동형 사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하면은 이것은 자 이렇게 자 E하고 E'이라는 타원곡선이 있을 때이 위에 있는 점이 좌표가 X, Y로 주어졌다면 이 프라임에 있는 그 좌표 X, Y가 이렇게 E에 있는 좌표 X, Y에 유리식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X, Y 좌표가 F1, F2, G1, G2는 모두 다항식이죠. 그래서 이제 유리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증명을 좀 요합니다. 이것도 어떤 대수학적, 해석학적 어떤 기반을 가지고 증명을 좀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증명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참고 서적을 찾아보시면 그 인터넷 등을 통해서 또 증명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준동형 사상, 타원곡선군 사이에 준동형 사상이 주어졌을 때, 이 준동형 사상
Psi Alpha라고 돼 있죠, 여기. 이것의 디그리는 이 앞에 그 X좌표를 나타내는 유리식에 그 다항식 분모하고 분자로 돼 있는 다항식들이 있는데, 이 다항식들 중에서 좀큰 디그리를 갖는 그런 다항식의 디그리를 이 차수를 이 준동영사상의 디그리 차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소젠이란 무엇이냐? 라면 정의가 이렇습니다. 유한 코너를 가지는 타원 곡선들 사이의 준동영사상이다. 그렇죠? 여기 특히 아까 그 평행사변형 군중에서 이 커널이 유한 커널을 가지는 준동영사상도 봤었죠. 그거에 대응하는 준동영사상이 바로 아이소젠인 거예요. 그리고 이 타원곡선들로 한정을 했을 때는 이 아이소젠이라는 게 물론 이제 다른 좀더 일반화된 그런 대상들 사이에 아이소젠이가 있는데, 그때는 또 정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정의들을 딴 데서 볼수 있겠지만, 타원곡선군인 경우에는 이렇게 유한 커널을 가진다는 조건과 이 사상이 서젝티브라는 말이 동영이 돼서 단지 그냥 유한 커널을 가지는 타원곡선들 사이의 준동영 사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수가 아닌 사상이 되기 때문에, 상수가 된다는 건 전부 다 상수인 준동영 사상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항동원으로 가는 것밖에 없겠죠. 상수가 아닌 사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디그리, 여기서 정의된 디그리가 0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아이소제니를 개념적으로 배웠고, 그래서 아이소제니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소제니를 정말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죠. 그래서 역시 아이소제니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배워야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의 공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이소제니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수학자 자크 벨리라는 사람이 만든 공식인데, 암호학에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아이소제니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네, 조금만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은 타원곡선으로부터 어떤 다른 타원곡선으로 가는 아이소제니가 존재하게 되면은 그 아이소제니의 커널은 이 타원곡선 2의 그 유한 부분군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아이소제니가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밸류의 정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타원곡선이 주어졌을 때 역으로 아이소제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한 부분군 G가 주어지면, 이 타원곡선 2의 유한 부분군 G가 주어지면은 이 G를 커널로 하는 그러한 아이소제니가 존재한다. 또한 그 아이소제니에 의해서 그러한 그 유리 사상이죠. 이 사상에 의해서 그 정해지는 그 이미지 커브는 또 타원곡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밸류의 주장인데,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세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타원곡선 2로부터 E'로 가는 그러한 아이소제니 푸사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아이소제니의 이름이 푸사이예요. 사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그 E에 있는 그 점의 좌표가 X와 Y로 표시될 때, 이것이 이제 점의 좌표가 X와 Y로 표시될 때, E'에 있는 점의 좌표, 이것은 바로 B의 그 이미지가 되겠죠. 이것의 좌표들은 이렇게 푸사이 1과 푸사이 2로 이렇게 X와 Y의 유리식으로 이루어진 푸사이 1과 푸사이 2로 표시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중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푸사이 1과 푸사이 2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구하는 거죠. 푸사이 1과 푸사이 2를 구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여기 있는 이 두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이 똑같죠? 그러니까 위에 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X 좌표에 관한 식만 가지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P가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이 P가 이렇게 XP, YP 이렇게 좌표로 가지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XP는 저이 X좌표죠? 입력점 X좌표가 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Q점이 들어간 이러한 어떤 항들을 쭉 더하게 되죠. 이렇게 더하게 되는데, Q점은 어디 있는 점들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 부분군에서 항등원인 무한원점만 뺀 그러한 점들의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 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잠깐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이렇게 유리식으로 된다고 했었어요. xq에 yp-yq 예 제곱 마이너스 xp 마이너스 x큐브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x큐가 두번 있으니까는 이 부분은 자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전체 부분이 바로 이 마이너스 x큐가 이렇게 한번더 빼져가지고 결국에는 xq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은 좀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식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성질이냐? 자, 푸사의 원에다가 만약에 어떤 Q 프라임이라는 점을 더하기로 하겠습니다. Q 프라임은 미리 얘기를 하죠. 이 G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주어진 G에 있는 점을 더하기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X의 P 플러스 Q 프라임이 되고 이 안에 뭐 이제 썸을 이렇게 쓸게요. 간단하게. 여기에 xp 플러스 q 프라임 플러스 q 마이너스 xq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q들은 지금 그 g에 있는 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합이 지금 진행되면서. 그럼 그 중에는 분명히 이 q 중에는 이거의 역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원소는 xp 요것들이 더해져 가지고 0이 되면서 무한한 점이죠? 무한한 점이 되면서 여기 xp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 xp하고 자 여기 있는 얘하고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은 결국에는 원래 p하고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지는 식이 됩니다. 원래 푸사의 원하고 같은 값을 가지는 식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 2에 대해서도 푸사의 2에 대해서도 같은 성질이 성립하죠. 그래서 푸사의 원이나 푸사의 2에 대해서 이렇게 이 그룹에 있는 주어진 그룹에 있는 그런 점만큼 이동을 시키면은 값이 불변이다라는 성질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무한원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뭐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무한원점이 들어가면 여기 무한원점에 x좌표가 오겠죠? 그런데 여기가 무한원점이 되면 여기가 그냥 q죠. 그냥 q니까 얘네들 다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이쪽에. 그래서 y도 마찬가지죠. 여기 무한원점이 들어가면 y의 무한원점, 여기 x의 무한원점 다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바로 푸사이에다가 무한원점을 집어넣으면 결과점이 바로 무한원점이 된다는 거죠. 항동원이 항동원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결과입니다. 표시를 해놓을게요. 중요한 거니까는 해보시라고. 아, 그리고 이것도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의 식에서 p에다가 p 대신 이렇게 무한원점을 넣어보잖아요. 무한원점을 넣어보면은 자, 이 부분은 그냥 q죠. 이렇게 q가 되고 이거는 결과가 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 무한원점 x좌표, 무한원점 y좌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점들은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무한원점으로 옮겨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정말로 이제 명시적으로 식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밸류의 공식은 어떻게 생긴 공식이냐라고 하면은 자, 우리는 이거 주어진 거예요. 이런 엘리프틱 커브가 주어졌을 때, 타원 곡선이 주어졌을 때, 자, 어떻게 식을 구성했냐? 방금 전에 식을 이렇게 구성했잖아요. 이렇게 구성했는데 여기는 좀 달라졌네요. 그렇죠? 더 복잡한 식이 됐어요. 근데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계산해서 나오는 식입니다. 그 x좌표와 y좌표 자, 그 이미지 커브의 x좌표와 y좌표를 나타내는 식, 푸사이 1과 푸사이 2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산된다. 앞에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미지 커브는 이렇게 생겼다. 계수가 a'과 b'이죠. 이것은 원래 있던 그렇죠? 그 시작 커브의 그 계수와 그리고 그 커널이 되는 점이죠. G 부분군 G에 있는 그러한 그 원소들의 그런 x좌표들로 이루어진 이런 약간 복잡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좌표는 이렇게 이동되고 타원곡선은 이렇게 이동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E'이 타원곡선이라는 주장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제 정말 앞에 있는 방식대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 푸사 1과 푸사 2 이렇게 나타났죠. 이 식처럼 계산을 하면 정말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푸사이 원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푸사이 원식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 좋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이제 나무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으니까 그 원래 아이디어 식하고 지금 구해진 식하고 봤을 때 여기 똑같죠, 이것도. 그리고 지금 합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겠죠? 충분하죠, 그걸 증명하게.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옮겨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 타원곡선의 점에 합구하는 공식 이용해가지고서 요것까지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빼서, 그렇죠? 이렇게 요것까지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빼서 이렇게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타원곡선의 덧셈 공식으로부터 유도가 된 거고, 물론 이거는 이제 P하고 Q하고 다른 경우에 P하고 Q하고 다른 경우에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의 식을 이렇게 앞에 분모 부분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다 묶어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쫙 전개를 할수 있게 돼요. 이거는 그냥 기초적인 계산입니다.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놓고 봤더니 자 이제 뭔가 정리를 해야죠, 식을. 저 이런 식이 되도록 계속 정리를 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봤더니 여기 이 식과 여기 있죠?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두 개가 원래 이게 만족하잖아. y의 p 승의 제곱은 x의 p의 세제곱. 원래 이거 p가 이런 타원곡선 위의 점이었죠. 이 위의 점이니까는 얘를 1로 넘기면은 y의 p의 제곱 마이너스 x의 p의 세제곱이 axp 플러스 b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워지고, 그쵸? 이걸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은 이렇게 뭐죠? 여기 이거는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어서 지웠습니다. 그냥 지워버렸고,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자 여기 4를 개수로 가졌고 마이너스 1을 개수로 가졌는데 둘이 이렇게 개수 소거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그쵸? 이두개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 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밑에 우리가 원하는 식이. 근데 이제 그대로는 안 돼가지고 여기 살짝 뭔가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더해줬어요. 근데 이 식은 0이죠.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 Q점도 그 지금 G라는 부분군의 원소이고, 그렇죠? 이 위에 있죠. 이라는 타원곡선이 있죠. 이것도 결국에는 그래서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값이 0이 돼요. 그래서 0을 더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변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0을 더해주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좀 해버리고, 나머지 부분 정리를 해버리고 이렇게 보면은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또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자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 A가 들어가 있는 부분 이렇게 A로 묶고, 그리고 나서 이 b는 이제 없애버리고, 똑같은 게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기 그쵸 3xp xq의 제곱 부분하고 여기를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그쵸 저 여기도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부분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있어서, 그러니까 묶으면은 자 이걸 이렇게 묶고 똑같은 걸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나면은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우리 여기 있는 이 식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분모로 이렇게 그 xp 마이너스 xq의 제곱인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A하고 이 부분 붙어 있는 게, 자, 이 똑같이 이런 공통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여기 1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게 여기 나올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Y 부분도, 이 부분도 여기 나타났어요, 그쵸? 너무 차근차근하고 있나요? 하여튼 자,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식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자, 그럼 이 부분은 여기 다 나타날 것 같아요, 그쵸? 뭐 약간 여기 찌꺼기 같은 게좀 남았네요. 이것도 없어져야 될 텐데, 근데 혼자 남았죠? 그래서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자 여기 이 부분들은 자
깔끔하게 이런 걸로 변형이 됐습니다. 이 분모를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형이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뒤에 남았어요. 뭐가 아까 그 노란 부분이 남았죠. 지금 XP는 이제 입력으로 들어간 점이고, YQ는 지금 이렇게 Q에 대해서 썸을 한 그러한 YQ는 이제 Q에 대해서 썸을 한 부분이 뒤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타원곡선이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XQ, YQ로 돼 있으면 그 역원의 좌표는 Y 좌표만 보호가 반대라고. 지에 있는 점을 전부 다, 지에 있는 점에 Y 좌표를 다 합하면은 서로 역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영원인 것끼리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없어집니다. 이 부분이 0이 돼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 원에 대한 식은 이렇게 쉽게 고등학교 수학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푸사이 2는 어떻게 구할까요? 푸사이 2는? 자, 푸사이 2도 푸사이 0과 같은 방법으로 무식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런 걸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이미지 커브가 지금 2로부터 2프라임으로 간다고 했는데, 뭐 어디로 가는지도 아직 이것도 확인도 안 했지만, 맞는지 아닌지 아까 공식대로 되는지 확인 안 했지만, 만약에 이 푸사이에 의해서 옮겨진 푸사이 1과 푸사이 2에 의해서 옮겨진, 그렇죠? 이 점들이 이러어떠한 타원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정이 맞다는 걸 나중에 보일 거예요. 가정을 하면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아래처럼. 자, 보세요. 똑같이 이 공식을 좀 약간 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방법이죠. 자, 어떻게 되냐면 타원곡선 2에서 아까도 봤지만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어떤 격자로부터 온그 p 함수의 이미지와 p 프라임 함수의 이미지로 돼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x와 y가 어떤 그 평행사변형 군에 있는 그 평행사변형 군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로 보면 되는 겁니다. x와 y를, 그렇죠? 이렇게 x하고 y가 평행사변형 군에 있는 z를 대입해서 만들어진 함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자, y는 분명히 x를 z로 미분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타원곡선 2에서는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성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원곡선 2프라임이 타원곡선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가는 곡선이 어떤 곡선으로 가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렇죠? 지금 만약에 타원곡선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지금 x식과 y식이, 그렇죠? x식과 y식이 지금 현재 그 푸사이 1과 푸사이 2잖아요. 그렇죠? x식과 y식도 물론 다른 격자 에 대응하겠죠. 그렇죠? 다른 격자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군에 해당할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여기는 이제 람다 프라임으로 돼 있죠. 여기 람다로 돼 있는데 반해서 다른 어떤 그 형태의 p함수, 다른 격자로 정의되는 p함수에 의해서 똑같이 이런 관계를 만족할 거 하고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z를 미분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용을 하면, 자, 푸사이 2는 여기 지금 이게 푸사이 0과 푸사이 2가 x좌표, y좌표라고 했으니까 푸사이 2라는 거는 그 x좌표 부분을 z로 미분하게 되면은, 자, 연쇄 법칙에 의해서,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z로 x를 미분한 거 이렇게 앞에 곱해서 뒷부분 x로 미분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아, 물론 이 부분은 여기 위에 써놨는데, 이 푸사이 1이 아까 이제 식에서 봤지만은, 푸사이 1 볼까요? 푸사이 1이 잘 보면 이게 지금 변수인데, x하고 y가 변수인데, 여기서 xp하고 ip는 변수입니다. 지금 이제 안에 서브스크립트로 p가 붙었다 그래서 뭐 상수로 보는 게 아니라 변수입니다. 자, 여기 보면 x밖에 안 나타나요. xp밖에. 그러니까 x만 변수로 가진 함수라는 거죠. 푸사이 1은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x로만 이제 미분한 결과를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데, 푸사이 1을 x로 미분을 하면, 이 푸사이 1을 X로 미분하면 정확하게 여기 있는 이런 식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형들이 미분을 할줄 아니까 이 부분을 이제 미분을 하면, 그렇죠? 정확하게 안에 있는 식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여기 Y가 곱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계산을 안 해도 이런 기교를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하지만 요 정석대로 하려면은 이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정말 이미지가 타원곡선이라면 하고 가정을 하고서는 추측을 해봤는데,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죠. 정말 타운 곡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사의 1과 부사의 2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사의 1과 부사의 2를 명시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원래 그 부사의가 가지고 있던 그 식의 성질이 뭐였죠? 자, 이렇게 P에다가 Q를 더하면은 이런 성질들이 있었죠. I를 쓰겠습니다. 원, 투, 다 포함해서. 자, 이런 성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성질이 뭐죠? I는 이인 경우, 그렇죠. 좌표식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있었고, 또 이렇게 됐었죠. Q가 주어진 부분군 안에, 유한 부분군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 항동원으로 간다라는 그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다시 이제 그냥 부사의로 쓰면 P 플러스 Q는 부사의 P다. 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원래 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도된 이러한 식들, 지금 복잡한 식들도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사의 1과 부사의 2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는 해봤는데, 아직은 좀더할 것이 남았습니다. 자,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부사의 1과 부사의 2로 좌표가 구성된, 자, 이렇게 좌표를 구성했을 때 이렇게 된 점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쵸? 이미지 커브에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A' X 플러스 B' 이렇게. 그리고 A' 뭐 B'이 뭐 이렇게 막그 A와 B로 된 그런 공식들로 있죠. 지에 있는 점들로 된 공식들로 이렇게 쫙 복잡하게 나타나 있었죠.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만족하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이 더 필요한데요. 먼저 복수 함수의 오더라는 개념을 조금 잠깐 알고 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어떤 일변수 복수 함수가 이렇게 W라는 점에서 정의가 될 때, 이때 F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Z-W의 파워를 앞으로 끄집어내가지고서는 이런 형태를 쓸수 있다. F가 이 부분이 이렇게 쓰고, 파워를 쓰고 이 뒤에 어떤 다른 함수를 곱해 쓰는데, 이 부분이 특히 W를 대입했을 때 어떤 0이 아닌 유한한 값이 되는 거예요.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안 되는 거죠. 0이 아닌 어떤 유한한 값이 되면은, 그러면 F는 W에서 오더가 N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파워. 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W에서의 오더가 n이다 이렇게 씁니다. F의 W에서의 오더가 n이다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쉽습니다. 자, F라는 함수가 이러한 유리함수로 주어져 있죠. 유리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0에서의 오더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오더 0f 이걸 한번 보고 싶어요. 글씨를 못 썼네요. 오더 0f 이걸 보고 싶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답은. 자, 그래서 Z의 거듭제곱으로 묶어본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게. 그랬더니 이렇게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묶을 수가 있었더니 뒷부분이 보니까는 0을 대입하면은 유한한 값을 가지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이니까 그것은 오더가 마이너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1에서의 오더를 구해보려고요. 1에서의 오더를 구해보기 위해서 Z-1로 묶어야죠. 이번에 Z-1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묶어봤더니 이 부분이 또 0이 아닌, 자, 1을 대입했을 때, Z에다 1을 대입했을 때 0이 아닌 유한한 값을 가지는 식이 됐죠. 그래서 얘가 1이니까는 F의 오더는 1에서 1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식을 잘 보면은, 자, 오더가, W점에서 오더가 0보다 커지면은, 자, 이런 형태니까, 그 N이 0보다 커진다면은 W 대입하면은 이거 0 되겠죠. 그냥, 그쵸, 이 식이. 그래서, 오더가 0보다 크면은 F에다 W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W점에서의 오더가 작으면은 그 역수인 함수가 맞죠. 그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성질이 필요한데, 쉽습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게 가요. 자, 어떤 함수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두 개가.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W라는 점에서, 그쵸? 같은 점에서 오더가 하나는 N이고 하나는 M이면, 자, 이런 식으로 둘다 나타났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났겠죠? 둘이 곱했을 때는 요 지수끼리는 더해질 테니까, 그쵸? 이 뒷부분의 성질은 유지가 되겠죠? 사실은 이 파트는, 요하는 값을 가지는 부분은. 근데 이제 이 오더 부분이 더해지니까는 그 오더가 둘이 더해진다. 이렇게
더해져서 나타난다라는 것, 곱하면 더해지고, 그리고 한편 이렇게 나누면 당연히 빼지겠죠. 그렇죠? 나누면은 지수끼리 빼지겠죠. 이 지수끼리. 그렇죠? 하나는 음수가 돼가지고 나누는 수 쪽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더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정말로 푸사이 1과 푸사이 2로 좌표를 구성한 그러한 점이 정말 이 프라임으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해주면은 F를 0으로 만드는 식이 바로 이 프라임을 정의하는 식이죠. 이 프라임, 이 프라임 계수는 여기 이제 써놨고요. 그래서 보이고 싶은 게 뭐냐라면은 여기 보세요. F, 자, 여기 지금 E에 있는 점 P가 있을 때 P가 푸사이에 의해서 이동을 하죠. 그것이 뭘로 이동을 하냐면 푸사이 오브 P, 푸사이 1 오브 P, 푸사이 2 오브 P라는 이렇게 이 프라임에 있는 점의 좌표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프라임 위에 있으니까 이 프라임을 정의하는 이 식에다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대입하면 이것이 정말 0이 되느냐? 그렇죠? 엘리프트 커브 위에 있는 이 점의 이미지를 F에다 대입하면 0이 되느냐? 그렇죠? 그 원래 있던 엘리프트 커브의 모든 점에 대해서 그것이 성립하느냐? 이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을 보면은 자, 보세요. 이라는 이 엘리프트 커브하고 어떤 거기에 대응하는 평행사변형군, 어떤 격자로 정의되는 람다로 정의되는 평행사변형군하고는 어떤 1대1 대응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아이소모픽했죠. 동형이었죠. 어떤 동형사상에 의해서. 그렇죠? 그때 이 동형사상이 어떻게 정의됐었습니까? 이렇게 P, 바이오스트라스 P, P', 이렇게 X, Y 좌표가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점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P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그렇죠? 이 F라는 식에다 이렇게 이제 P하고 P'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이런 식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파이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지고 푸사이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진 거를 F에다가 대입한 그러한 형태의 함수로 표현을 해본 거죠.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 함수는 그렇죠? 이 합성 함수죠? 그렇죠? 이렇게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 평행사변형 구분 위에서 정의된 함수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1대1 대응이니까 위에 있는 것이 만족되려면은 결국에는 이 평행사변형 군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 합성한 이 함수가 0이 되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서의 값을 알아봐야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좀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이제 커널이 되는 점들이 있어요. 여기 커널이 존재하죠? G의,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이거예요. 사실 이제 계획을 먼저 말하고 가는 게 좋겠죠? G라는 점들이 있어요. G, 어떤 점들이 있는데, 어떤지, 유한 부분군이죠? 여기 점들이 있으면 이거에 해당하는, 이거 역상들이, 그, 파이 인버스, G죠? 이런 점들이 여기 존재하게 될 거예요. 집값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 값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해요. 이 중에는 당연히 그 포인트 앳 인피니티로 옮겨지는 그쵸? 포인트 앳 인피니티로 옮겨지는 그 0점도 포함이 될 겁니다. 거기서 먼저 조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0점에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평행사변형군의 0에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제 알려진 사실들을 좀 가져다 써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계산을 다 해볼 수는 없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계산이. 그래서 일단 계산한 결과만을 여기다가 이제 나열을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스트라스 P 펑션을 0에서 어떤 시리즈로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로랑 시리즈 익스펜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이 앞부분에 Z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지수가 마이너스인 게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양의 지수를 가진 그렇죠? 양의 지수를 가진 이런 파트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 지들은 어떤 그 격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고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런 함수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을 0에서 전개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0에서 오더를 보면 저이 부분으로 묶어가지고 보면은
오더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여기서 오더가 P는. 그리고 P 프라임은 이걸 한번더 미분해 가지고서는 여기가 3으로 늘어난 상태가 되니까, 늘어난다고 그래도 줄어든 거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지수가, 이거는 또 오더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이용을 해요. P와 P 프라임의 오더가 이제 각각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직접 P 함수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충분한 그 항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다 해보면 복잡한 계산이겠죠? 그럼 이렇게 G가 앞으로 묶여 나오고 이 뒷부분은 0을 대입했을 때 유한한 값을 가지는 그런 형태로 정의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결국 자, 이 함수에다가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0 대입하면 0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0이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 함수의 그 0에서의 오더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0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이 합성 함수의 그 0에서의 값이 0이 된다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죠. 근데 우리 원래 계획은 뭐냐면은 그 0은 지금 이제 이 파이맵에 의해서 저희들은 무한 파이맵에 의해서 이제 무한원점의 역상이 되죠. 지금 0은 그렇죠? 이거의 역상이 바로 0입니다. 그렇죠? 이거의 역상에 대해서만 지금 그 합성함수의 값을 알아본 건데 원래 계획은 뭐냐면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이 우리 주어진 부분분에 있는 이 모든 Q라고 돼 있는 이 점들 전체에 대해서 물론 무한원점 포함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그 점의 역상이 되는 평행사 변형 군대에 있는 그 Q에 대응하는 그러한 Z점들에 대해서 이 값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F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F는 원래 다항식이었죠. F는 원래 다항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었죠. 다항식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푸사이 1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푸사이 2는 이렇게 생겼고 근데 푸사이 1과 푸사이 2의 식을 잘 보면은 그 분모에는 xp-xq와 같은 것들 그렇죠? g에 있는 점들 q에 대해서 물론 무한원점은 제외하고요. 에 대해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푸사이 1과 푸사이 2를 f에다 넣어서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묶어보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xp-xq 부분만이 이제 분모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음수니까 이게 지금 분모로 내려가 있는 형태인 거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음수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죠? 분모로 내려가 있는 형태고 나머지는 다항식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건이 함수니까 여기다가 나 지금 뭐 파일을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에는 저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에는 이렇게 P 함수들이 들어가서 P 프라임하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Z가 0만 아니라면 일단 0이 아닌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유한한 값을 가지는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봐야 되겠죠. 0이 아니래도 이 Q점의 그 이미지들에 있어서 이 대해서는 0이 될수 있는 부분을 지금 분모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오더만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파일을 합성을 해보면은 자 파이가 P하고 P프라임 바이오스트라스 P하고 P프라임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합성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이 함수는 그러면 ZP 대신 ZQ를 집어넣으면은 ZP 대신 ZQ를 집어넣으면 그쵸 이렇게 지워져서 0이 되죠. 즉이 함수는 오더가 ZQ에서 이러한 Q의 역상이 되는 그러한 ZQ에 대응하는 ZQ에서 오더가 1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오더가 큰게 아니라 크거나 같은 거죠. 1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오더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오더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H, ZP 특히 H, ZP는 저 Z, Q 글씨가 좀잘안 써지네요. 자, H,
Z Q는 제형이나 무한대가 안 되는 이런 걸로 써질 겁니다. 그렇죠? 오더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 M은 뭐 J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수겠죠. 오더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합성함수를 자 이걸 참고해가지고서는 여기 있는 이 식들을 참고 여기 있는 이런 식들을 참고해가지고서는 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ZP-ZQ가 분모로 들어가고 그렇죠? 분모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 평행사 변형군에 있는 0점을 제외한 모든 다른 값들에 대해서는 오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뭔가 복잡한 얘기를 한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잘 보면은 자, 오더가 그이 합성함수의 오더가 0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는 ZP들은 전부 다 이러한 ZP들은 이 ZQ들 즉 그렇죠? G의 그 파이에 의한 인버스 이미지에 있는 예, 그러한 ZQ들에 의해서만 이 오더가 0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식으로부터 알수 있습니다. 그이 ZQ들의 원소들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죠. 얘네들만 조사해 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0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끝났어요. 여기다 0 대입하면은 합성함수에 0 대입하면 0 되는 거 봤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푸사이를 만들 때 구성을 할때 이런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그 부분군 G에 있죠. 유한 부분군 G에 있는 Q에 대해서 그만큼 옮겨주면은 그 불변이다. 값이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들, 그렇죠? 그 파이의 인버스 이미지에 있는, 그렇죠? G의 인버스 이미지에 있는 Z들에 대해서 값을 이제 조사를 해볼 거예요, 이제 실제로. 자, 이 값을 구하고 싶죠? 그런데, 자, 이것은 어떤 G에 있는 Q에 대해서, 그렇죠? G에 있는 Q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Q로 가겠죠, 그렇죠? Q로 갈 거예요, 이렇게 Q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맞죠? 근데 방금 전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P 대신 이렇게 이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어보세요, 넣으면은 어때요? Q는 아 이거 아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죠,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은 여기 G에 있는 Q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 포인트 앳 인피니티 무한원점에서의 각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한원점은 뭡니까? 파이에 의해서 0이 옮겨온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값과 같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값 어떻게 됐었어요? 근데 0이었죠. 그렇죠. 앞에서 구했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저 앞에 이거 그냥 왜이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오더가 0에서 1보다 크거나 같지 않느냐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점에서 오더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전부 다 0이 됐으니까는. 그렇죠? 그 모든 점에서 인버스 이미지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자, 그 말인즉슨 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자, 그 아까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 ZQ들하고 0, 그렇죠? 0은 이미 뭐 정체가 밝혀졌지만 이런 모든 점에 대해서 결국에 오더가 커진 거예요. 다른 점에서는 오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평행사변형 군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합성함수는 오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입니다. 이 결정타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가져다 써야 됩니다. 여기 뭐몇 가지 증명 안 하고 그 외부 사실을 가져다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전기들을 모든 걸 증명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것도 증명이 아닙니다. 지금 스케치만 하고 있는 거지. 자, 나머지는 이제 책을 찾아보고 엑서사이즈로 한번 증명을 다 해보세요. 여기 써놨어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사실을 가져다 쓸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컴플렉스 토러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격자가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긴 그렇죠? 이 평행사변형군 이게 지금 컴플렉스 토러스라고 했었죠. 아까 같다고 했었잖아요. 결국엔 이거 상에서 정의된 이런 함수를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컴플렉스 토러스 이렇게 표시했죠. 여기서 정의된 함수를 생각을 했는데 이 상에 여기서 정의된 함수 중에서 모든 점에서 오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는 상수 함수뿐이다 라는 그런 정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정리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이 함수가 모든 점에서 오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콤플렉스 토러스 위에서. 그러니까 얘는 상수함수가 아니었죠? 그렇죠? 예, 1대1 함수였습니다. 상수함수가 아니었으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그렇죠? 파이에다가 결국에는 이거 자체가 지금 상수함수란 말입니다. 이것이 상수함수인데 이거 한번 0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상수가 바로 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자, 이것은 0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뭘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이 1에다가 이렇게 p 사이 2 p 이렇게 집어넣으면 전부 다 이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전부 다0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측 f가 f사이라는 맵의 이미지 커브를 정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이 프라임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3차 방정식에 의해서 정의되는 걸 보긴 봤는데 그게 타원 곡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타원 곡선이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것은 이런 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타원 곡선인지 확인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만 후르비치의 정의라는 것을 갖다 쓰게 되는데 일단 아까 타원 곡선인 경우 이제 여기 G가 진너스거든요. 여기 G가 진너스입니다. 지금 진너스. 곡선의 진너스를 의미하는데 타원 곡선 같은 경우 진너스가 1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성한 맵은 디그리가 0이 아닙니다. 지금 0이 아니죠. 진너스가 1이기 때문에 값이 0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0이 아니고 그렇죠? 이 부분은 0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0이면 G 프라임도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커브도 결국에는 타원 곡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F가 이미지 커브를 디파인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 커브는 타원 곡선이라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그렇게 식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아이소젠이냐, 그러니까 준 동형사상이냐, 이러한 식을 만족,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은 까다로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느냐, 라는 것이 아직 증명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정의를 가져다 쓰게 되는데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상수가 아닌 유리사상 어떤 타원곡선으로부터 타원곡선으로 가는 이제 이미 이것이 타원곡선인 건 알았어요. 이것이 유리사상인 것도 알고 있고 이러한 유리사상에 대해서 이것이 포인트 앳 인피니티 무한원점을 무한원점으로 옮기면 이성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했죠. 부사이가 이렇게 옮기면 이것은 아이소젠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아이소젠인 것까지 증명이 되면은 밸류의 정의에 대한 대략적인 그 증명의 스케치가 끝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밸류의 정의를 어떻게 유도하는지까지 간단하게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2부 네. 강의까지 하고 그 아이소제니 기반 그 기초 원리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쭉 2시간 동안 앉아서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이소제니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내용들이 생소한데 오늘 박사님 강의는 정말 원리를 다 설명을 해주시려고 너무 노력을 하셔가지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강연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쭉 보다 보니까 그 래티스 기반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변수 기반 암호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어쩌면 약간 행렬 연산 정도 수준의 그 연산인데 지금 밸류의 공식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 아이소제니 기반은 조금 연산이 그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다른 군에 다른 종류들에 비해서는 좀 복잡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약간 그 연산 효율성 이런 측면이 조금 이제 비교했을 때 약간 예, 맞는 말. 그렇게 따로 약간 느린 걸로 알려져 있죠.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가 다른 포스트 퀀텀 암호에 비해서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지 뭐 이제 키 교환하고 전자소명이 있잖아요. 키 교환 같은 경우는 0. 몇초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 1초가 안 돼. 그러니까 사용은 가능한 수준인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전자소명은 아직
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저도. 예. 그래서 네. 분명히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타원곡선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서 이제 다양하게 뭐 아까도 말씀하셨던 페어링 연산도 뭔가 호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약간 여러 가지 그 암호학적인 테크닉에 활용을 해서 아이소진이 기반으로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효율성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도 좀 보였는데 이제 박사님께서 계속 그 고속 구현하는 쪽을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몇해 전에 또 시아크리트 여기에 또 에드워즈 곡선을 활용한 또 아이소제닉 기반 그 효율성 그 논문을 발표하신 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최적화 연산을 그럼 뭔가 이 아이소제닉 기반 암호에서도 뭔가 구현 기술을 해서 할 텐데 그게 조금 기존의 타원곡선 암호를 좀 효율적으로 구현했을 때 썼던 그런 테크닉하고 아이소제닉 기반 암호를 좀 효율적으로 뭔가 그 최적화 연산을 뭔가 하기 위해서 했던 테크닉의 어떤 차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을 좀 위주로 사용을 하셔서 연구를 하시는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원곡선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최적화 기법이 비슷하죠. 뭐 이완체 상에서 뭐 이제 연산들, 리덕션 연산이라든지 이런 거 효율적으로 되도록 뭐 소스의 형태를 잡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완체에서 최적화를 하고, 그리고 타원곡선 연산, 아이소제닉 연산이랑 비슷하죠. 뭐가 이제 다 다항식 연산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완체에서의 어떤 곱셈과 더셈 연산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곱셈이나 뭐 스퀘어링 이런 것들의 뭐 개수가 줄어들도록 공식을 최적화하고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이라고 그러면 이거예요.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타원곡선 연산은 그 타원곡선의 개수라든지 어떤 타원곡선 자체 최적화된 타원곡선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연산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근데 아이소제닉은 그 이완체는 고정이 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타원곡선을 계속 옮겨가면서 연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고정된 타원곡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원곡선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완체 상에서의 최적화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최적화가 그렇게 더 쉬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타원곡선 암호에 비해서.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약간 그 곡선 수학적인 어떤 개념이 좀 장착된 분들이 최적화 연구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수학이 필요하니까 지금 오늘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네. 아이소제닉이 너무 생소하니까 그것도 네. 말고도 추상화됐을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 아이소제닉이 뭐다라는 게 이해만 갈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 건데, 이제 실제로 진지하게 들어가려면 이제 뭔가 좀 대수학적인 테크닉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보기에 오늘 밸류의 공식만 잘 이해하셔도 구현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산수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연구하는 대학원생들 입장에서는 박사님 네. 강의를 듣고 밸류 공식을 잘 이해하면 또 그거 따라서 뭐 지금 표준화 뭐 얼터네이티브로 되어 있는 뭐 사이클을 구현한다거나 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고. 덧셈, 곱셈 개수 줄이고 이런 연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수학적으로 아주 뭐 멋있는 기교를 쓰는 거는 좀 나중 얘기가 되더라도 일단 그런 식으로 구현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인데 사실은 이제 뭐 리스트에서 양자내성 암호 표준화를 몇년 동안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뭐 이제 최종 후보군을 발표 뭐 진짜 이렇게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소제닉 기반의 사이크가 유일하게 지금 후보에도 있지만 파이널리스트에 얼터너티브로만 있고 이게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캔디데이트한 부분은 사실 아이소제닉 기반 암호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 리스트에서는 왜 이게 얼터너티브로 빠져 있고 얘네는 왜 캔디데이트인지 명확한 어떤 기준이나 뭔가 이렇게 뭐 평가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은데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이소제니가 좋지 않나라고 혹시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레티스나 아니면 다변수 기반이나 다른 코드 기반들은 조금 역사가 좀 오래됐는데 최소 20년 이상 이제 아이소제니에서 지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슈퍼 싱글러 아이소제니 DPL만이라고 하는 문제 기반은 이게 한 2014년도에 뭔가 논문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짧은 역사 때문에 약간 이게 뭔가 분석이 덜 돼서 이렇게 얼터너티브로 남아 있는지 그냥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얼터너티브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잘한 것 같지만 다른 것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아요. 좋은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이제 뭐 최종 후보로 올려놓은 거고 나머지는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기반 문제에서 좀 유니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연구자들을 뭐 동요하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너무 정치적인가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성능이 좀 아무래도 처지니까 얼터너티브로 빠진 점도 있을 거고, 역사 방방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좀 짧아서 아직 안전성에 대한 확신도 없을 수도 있죠. 양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그 PQC 알고리즘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을 텐데, 아이소진이는 웃기는 게 그게 그 양자 알고리즘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공격, 양자 알고리즘만 잘한다고 그래서 공격하기 힘들잖아요. 대수학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공격을 잘안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좀 누가 공격을 많이 해야지 그게 밝혀질 텐데, 그런 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아이소진이 기반 문제 자체가 근데 일반인들이 이게 완전하게 이해해서 뭔가 좀 공격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연구자들이 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면이 한편으로는 네. 또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그러니까 많이 쉽게 돼 있어야지 많이 이제 분석을 할 텐데, 그렇죠? 불리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다르게 낚여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특이한 그런 완전히 다른 기반 문제를 가진 걸 하나 가지고 있다가 다른 비슷한 것들, 코드라든지 뭐 레티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깨졌는데, 뭐 이상한 거 하나 안 깨져가지고 남아 있으면 걔네도 빨리 쓸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터너티브로 남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뭐 다양한 어떤 암호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어려운 문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표준화된 암호 알고리즘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야 어떤 게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 어떤 것도 완전하다라는 평가는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뭐 얼터너티브든 아니든 파이널이든 어쨌든 파이널 리스트에 올라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양자 내성 암호로서 이제 쓸모가 있다라고 판단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활용하시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시간 동안 이제 유익한 강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에 성실히 임해주신 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예, 앞으로 건강히 활발히 연구 계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